혹시 성형 또는 시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윤곽주사, 네. 보톡스 해본 적 있어요. 혹시 겪으셨던 부작용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했을 때 제가 하혈 같은 게 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 하혈을 오래 하셨어요? 좀 오래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리할 때도 좀 시기가 불안정해지고 산부인과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솔직히 하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오래 가시기도 했고, 네. 생리 주기도 바뀌셨고.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모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산부인과 가셔서 이제 검사 맡으시고 하시니까 괜찮아지셨어요?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제대로 돌아오진 못했어요. 주기가요? 네. 규칙적인 주기가? 그런 약 같은 거? 네. 또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근데 그 이후로는 따로 맞지 않았고 네. 이제 하혈이 좀 심했다 보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보톡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톡스도 겪으셨던 부작용 있으셨어요? 처음에 조금 뻐근했던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 턱 받으셨을까요? 네네. 아, 자각턱이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갔는데 네. 웃을 때 입이 네모가 돼가지고 부작용 겪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건 없으셨는지 다행히 없으셨나 봐. 네, 승모근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맞고 이제 또 무거운 거를 들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네. 나중에 다시 더 심하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그 점이 조금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승모를 원래 쓰다가 보톡스를 네. 못 쓰게 했는데 어쨌든 무거운 거 들면서 여기 힘이 네, 들어가니까 맞아요. 풀리면서 더 이렇게 저도 예전에 맞아본 적 있었을 거예요. 뭔지 알아요? 항상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네,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뭔가 필러를 막 제대로 안 돌아온다던가 이게 터져가지고 제대로 네. 아. 잘 안 돌아온다던가 코를 네. 했다가 네. 신경이 아, 네. 네, 잠깐 마비돼가지고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놀래가지고 네. 네.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돌아왔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입술 필러를 맞으셨는데 내려왔다고 잠깐 얘기해 주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넣어서 중력으로 처진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가만히 표정을 안 짓고 있는데 자꾸 입술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요? 아, 그건 아니고 좀 잘못 잡아주신 것 같아요. 아, 모양을요? 네네. 아, 약간 이렇게 됐을까요? 네, 조금 위랑 아래가 네. 이제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네. 밑에가 너무 위에보다 네.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 친구분께서 다시 녹이거나 그러셨을까요? 아마 다시 녹이고 다시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